경제 협력은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남북 간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장애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정상이 만나서 회담 결과가 좋아가지고 남북통일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분단 55년 만인 2000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시간 전쯤 예고된 순영 인파에 손을 흔들며 노무현 대통령 아마도 전용 차량을 타고 인민문화궁전 앞에 도착해서 저 무게 차량을 갈아타고 반갑습니다. 육로 방북을 하니 이루니 꿈만 같습니다. 노 대통령을 환호하는 구호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지금 붉은 카펫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4.25 문화회관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꽃다발을 높이 지금 쳐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수천 명의 북측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란히 선열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밝아 보입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방북 첫날의 공식 함께 차량에 탑승하지는 않습니다.